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모든 무리가 엘림을 떠나 신광야로 갔습니다.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로부터 한 달째 되는 두 번째 달 15일이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이스라엘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죽이시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뻔했어. 이집트에서는 고기 삶는 솥도 곁에 있었고 빵도 배부르게 먹었어.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하고 있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 내가 이 일로 백성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볼 것이다. 매주 6일째 되는 날에는 다른 날에 거두는 양보다 두배더 많게 거두어라. 다음 날 거둘 분량을 저장해 두어라. 모세와 아론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그분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했으므로 그분께서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신 것이요. 모세가 또 말했습니다. 매일 저녁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를 양식으로 주실 것이요. 그리고 매일 아침 여러분이 배부를 만큼 빵을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아론과 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원망을 들으셨으니 여호와를 만나러 나아오시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모든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론이 말을 할 때에 무리가 광야 쪽을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전하여라. 저녁이 되면 너희는 고기를 먹게 되리라. 그리고 매일 아침 너희는 배부를 만큼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천막들을 덮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이번에는 이슬이 천막 주위를 덮었습니다. 이슬이 걷히자 서리와 같은 얇은 조각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마다 필요한 만큼 거두어라. 가족마다 식구수대로 한 사람당 한 오벨씩 거두되 장막 안에 있는 가족의 분량도 거두어라 하고 말씀하셨소.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두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거둔 것을 달아보니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필요한 만큼 거두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마시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음날 아침에 먹을 것을 따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벌레가 먹어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아침마다 사람들은 각기 필요한 만큼 음식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높이 떠서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습니다. 6일째 되는 날에는 사람마다 두 배씩, 그러니까 음식을 두 오멜씩 거두었습니다. 무리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세에게 와서 그 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소. 내일은 쉬는 날이며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요. 여러분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시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시오. 그리하여 백성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으며 벌레 먹은 것도 없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거둔 음식을 드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들에 나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오. 6일 동안은 음식을 거두어야 하지만 7일째가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땅에 아무 음식도 없을 것이요. 7일째가 되는 날에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거두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으려느냐? 나는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러므로 6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틀 분량의 음식을 주리니 안식일에는 집을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라. 그리하여 백성이 7일째 되는 날에는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만나는 작고 하얀 고수나무 씨처럼 보였습니다.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너희 자손을 위해 이 음식을 한 호멜 채워서 남겨두어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뒤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한이 음식을 너희 자손이 볼수 있게 하여라.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거기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 만나를 여호와 앞에 두고 자손 대대로 간직하십시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는데 후에 이 만나 항아리는 언약궤 앞에 두어 잘 지켜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착할 땅에 이르기 전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변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습니다. 백성이 하루에 거둔 만나의 양은 한 사람당 한 오멜이고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입니다.